안녕하세요. 비주얼리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패스를 시네마 4D로 불러오는 튜토리얼입니다. 2D 디자이너로 일하다 보면 작업한 로고나 타이퍼를 3D 느낌이 나도록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빛을 받는 부분과 그림자를 넣으면서 입체적인 느낌을 내는 게 사실 저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빛을 상상하면서 그려나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통일성 있는 느낌을 줘서 어색하거나 빛의 방향성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도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3D 툴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만들어낸 작업물을 보면서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답답한 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의 경우 이런 부분들이 답답해서 3D 프로그램을 처음 다루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D 툴을 활용한 작업물을 예로 든다면 이러한 작업물이 있을 수 있겠는데, 물론 3D 작업자에게는 이런 작업물을 만드는 것 자체는 너무도 간단하겠지만 반대로 2D 디자이너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3D 툴의 일부만을 활용해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시네마 4D로 불러와 아트웍을 만드는 튜토리얼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비주얼리즘 로고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로고에 사용하는 폰트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적당히 자간도 벌려주고, 비주얼리즘이라는 글자가 너무 긴 것 같아서 비주얼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올린 작업물들이 너무 딱딱하고 미니멀했던 것 같아서 귀여운 느낌을 주는 이미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글자의 모서리들의 굴곡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세이브를 해줄 건데, 예전에는 완전 일러스트레이터 예전 버전으로만 저장을 해야 시네마 4D에서 블러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젠 그냥 세이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시네마 4D로 넘어가서 불러올 때는 저장된 파일을 Shif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주셔도 되지만 설명을 위해 파일창에 멀지 프로젝트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면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이루어진 글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위치값이 정확하지 않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axis 센터를 이용해 axis를 오브젝트의 중심에 맞춰주고 reset transform을 통해 표포트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변경해 주겠습니다.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사용하지만 해당 기능 아이콘을 밖에 꺼내놓고 사용하시는 게 작업에 효율적입니다. 이제 익스트루드를 클릭하고 타이퍼를 넣어주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개체가 여러 개일 때는 익스트루드 안에 하이어라키컬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Z축으로 바꿔주시고 적당한 수치값을 입력해 줍니다.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저는 앞면에 라운드를 주어서 입체적인 느낌이 더욱 살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바닥을 만들기 위해 플레인을 불러오고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적당히 시선을 이동해주고 HDRI 하나를 불러옵니다. 카메라도 움직여주고 포컬 랭스를 높여서 수시가 과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겠습니다. HDRI를 움직여 보는데 벌써 끝내도 될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매터리얼을 넣어줄 건데 먼저 글로시 매터리얼을 불러오겠습니다. 바닥에 매터리얼을 넣어주니 이렇게 반사가 맺히게 되는데
작업을 하시면서 세상엔 언제나 러프함 없이 100% 글로시하거나 완벽하게 90도로 각져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바닥에 아주 작게 범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를 불러와서 그라디언트를 통해 아주 약하게 적용되도록 강도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둘 오브젝트가 쌓이고 라이트를 조절하다 보면 이런 디테일들에서 완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이퍼에 매터리얼을 넣어줄 건데 유니버셜 매터리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젤리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베도를 블랙으로 바꾸고 러프니스를 적당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에서 스페큘러 타입으로 변경해주고 완전히 투명해지도록 바꿔주겠습니다. 또한 보다 아트적인 부분을 위해 Fake Shadow를 설정해주고 젤리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Density를 조절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컬러를 넣어주고 Density를 조절해주니 벌써 말랑한 젤리 같은 느낌이 되었습니다. 레디어스에 다른 색을 넣어서 빛을 받았을 때 은은하게 해당 컬러가 보이도록 표현해 주겠습니다. 클로즈업해서 보면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 되었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신맛의 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젤리에 붙어있는 신 가루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플라토닉 오브젝트를 만들고 사이즈를 작게 줄이고 각이 많은 타입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클로너에 넣고 글자에 붙도록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률적이지 않게 랜덤 이펙트를 사용하여 크기의 범위를 랜덤하게 설정해 주겠습니다. 카운트를 늘려서 더 많은 가루가 젤리에 붙도록 바꿔주고 젤리에도 매터리얼을 넣어주겠습니다. 젤리와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컬러로 설정해주고
살짝 애미션을 주어서 반짝이는 느낌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이펙트에서 로테이션도 바꿔주고 플라토닉을 하나 더 만들고 다른 타입으로 바꿔주어 작은 디테일을 더 넣어주겠습니다. 컬러도 약간 다르게 하고 디테일에 좀 더 신경을 써주겠습니다. 조금 무거워져서 클러너를 잠시 꺼주고 바닥에 색을 이것저것 바꿔도 보고 글자가 심심할 것 같아서 아까 잘린 세 글자도 불러와 주겠습니다. 또 3D 아트웍에 이상하게 빠질 수 없는 홀도 몇 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카메라를 옮기고 간단하게 후보정을 해주었는데 여러분께서도 다양하게 응용해 주시면서 작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